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안전벨 시간입니다. 가을철에는 성묘나 골초로 산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이 시기에 뱀은 번식기여서 독이 가장 위험할 때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오늘의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퀴즈를 함께 풀어볼 주인공은 초등학생들. 학교에서나 엄마 아빠나 선생님들이 산길로 가지 말라고 하실까? 나무에 부딪혀서 머리에 못낼 수도 있어. 나무에 부딪혀서 머리에 못낼 수도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맞아요. 현석. 도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다칠 수가 있어요. 길을 이어. 안녕하세요. 방학 동안 좀 아이들이 흐트러져 있을 수 있고 좀 긴장감을 가지라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는 아이들인 만큼 정답을 맞출 거라 기대할게요. 도전 안전벨 문제 나갑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오늘의 문제. 뱀에 물렸을 때는 물린 부위에서 네모에서 네모 센티미터 위쪽에 끈이나 손수건 등으로 묶어준다. 일순간 정적이 흐르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에 당황하는 아이들. 정말 대량 난감이네요. 하지만 일단 답을 적기 시작하는데요.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솔직한 답도 눈에 띕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신있게 답을 든 아이들. 정답을 기대해볼게요. 자로 재봤으면 319. 안무에도 생각해보겠다. 우리 친구 이제부터 모르면 앙 돼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대망의 정답 공개.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5에서 10cm. 정답 맞추 친구 어디에 있나요? TV를 봤을 때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서요. 전체 뱀물림 사고의 80%가 발생하는 8, 9월. 특히 이 시기에 뱀은 먹이 활동이 왕성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물릴 경우 통증과 피부 조직 괴사는 물론이고요. 심할 경우엔 사망까지 이르게 되므로 쉽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뱀물림 사고로 총 1,67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뱀에 물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뱀에 물렸을 경우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자세를 취하고 물린 부위에서 5에서 10cm 위쪽에 헝겊으로 느슨하게 묶어야 합니다. 이때 입으로 독을 빨아내거나 칼로 절개를 하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에 해서는 안 되며 뱀에 물린 환자에게 음식물과 물을 주거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뱀에 물린 환자를 발견했을 시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뱀에 물리면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던 걸 알아서 좋았어요.